배우 김선호에게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연인 A씨가 전 남편과 결혼 기간에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26일 연예 뉴스를 다루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김선호 전 여친 충격 실체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라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영상에는 A씨의 전 남편 B씨가 과거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밝힌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씨는 전 아내와 이혼 소송 도중 생긴 사건에 대해 털어놨는데 아내와 이혼 소송 이후 따로 지내다가 집에 가보니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CCTV의 하드를 확인해보니 3주 사이에 3명의 남자가 집에 들어오더라. 집에서 소파에서 다다른 남자와 그짓거리를 하더라라고 밝혔다. 또한 B씨는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두 명은 호스트바이고 하나는 스폰 아저씨다. 결혼 전에도 스폰이 있었다고 하더라. 이름 떼면 알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더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B씨는 법원에서 A씨의 외도가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고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B씨는 A씨의 아버지가 이혼 소송에 앞서 협의 이혼 조건으로 채무 1억 7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갯마을 차차차 스태프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TVN 갯마을 차차차 촬영에 함께한 한 스태프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홍반장답게 빨리 일어서자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사진에는 갯마을 차차차 촬영 현장에서 찍은 배우들의 모습이 담겼다. 갯마을 차차차에서 각각 홍두식과 윤혜진 역을 맡은 김선호와 신민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증샷을 찍고 있다. 특히 해당 스태프는 사진들과 함께 김선호 화이팅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최근 사생활 논란과 이어 쏟아지는 루머성 폭로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선호에게 힘을 보태고자 한 것. 이에 팬들은 댓글을 통해 해당 스태프에게 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한편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선호가 낙태를 종용했으며 낙태 후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렸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선호는 소속사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A씨는 그분에게 사과받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폭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날 한 매체는 김선호와 A씨의 지인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이별에 이르기까지 타임라인을 재구성, A씨의 폭로글에 12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의 당사자는 사과한다는데 옆에서도 난리다. 겨우 가라앉으려던 흙탕물을 다시 집어넣는 꼴이다. 배우 김선호가 입을 다물자 이제는 제3자인 지인들이 나서서 전 여자친구 저격에 나섰다. 하지만 허물을 덮으려던 무리수가 자충수가 되어 돌아오는 형국이다. 앞서 전 여자친구의 A씨의 K배우 폭로 이후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김선호. K배우와 지난해 초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했다는 A씨는 17일 한 커뮤니티를 통해 K배우에게 혼인 빙자와 낙태 종료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건강 문제로 피임을 중단한 시기 K배우의 욕으로 피임 없이 관계를 맺었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배우가 낙태를 종용했으며 동거와 결혼을 약속해놓고 올해 5월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고도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A씨가 남긴 단서들을 토대로 K배우의 정체를 김선호로 유추해냈다. 곧이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씨가 김선호의 실명을 언급했고 이후 각종 매체들도 실명 언급 보도를 이어나갔다. 그럼에도 김선호와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는 며칠간 연락을 두절한 채 침묵을 일관했다. 사흘 만에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는 소속사의 입장이 전해졌으며 나흘째 아침 김선호의 사과문이 배포됐다. 김선호는 그분 A씨와 좋은 감정으로 만났다. 그 과정에서 내 불찰과 사려고 입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면서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소속사도 함께 사과했다. 이후 김선호는 출연 중이던 KBS2 1박 2일 시즌4를 비롯해 영화 노그데이즈 2시의 데이트에서 하차했다.
김선호의 사과에 A씨는 내 글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나와 그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있는데 나의 일부 과격한 글로 인해 한순간 무너지는 그의 모습에 나도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그분에게 사과받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거나 전화 그분의 얘기가 확대 재생산돼 그렇게 김선호의 사과와 A씨의 용서로 이들의 치정 이야기는 엔딩을 맞는 듯 했다. 하지만 갑자기 김선호의 지인이라는 의문의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오로지 제3자의 입장에서 유명현이 언론사를 통해 많은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오늘 26일 사생활 추적 전문 매체 디스패치가 등판했다. 디스패치는 우호 씨에게 묻습니다. 김선호, 왜곡된 12가지 진실이라며 A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김선호 친구와 후배 등 지인들의 증언을 담은 기사에는 A씨와 김선호가 주고받은 문자와 지정, 타임라인이 정리돼 있었다. 해당 기사는 종합적으로 A씨를 저격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A씨가 김선호와 교제 당시 거짓말을 일삼았고 집착이 심했으며 사치가 심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전 남편 관련 내용도 담겨 있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가 낙수술을 받으러 김선호 배와 병원에 간 사이 김선호는 미역국 재료를 사러 갔다고. 디스패치는 김선호는 2주 동안 미역국을 끓였다. 실제로 1박 2일에서 미역국을 끓일 줄 안다며 레시피를 얻기도 했다. A씨는 누구를 위한 미역국이었는지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아이를 지은 후 김선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김선호의 허물을 덮으려 A씨의 허물을 들춰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 미역국을 끓이는 정성 따위로 포장하려 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낙태 종용과 관련한 내용은 김선호를 향한 저격에 가까웠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임신을 한 지 사흘 만에 중절 수술을 받게 한 것도 수술 당일 일정을 번복한 A씨를 회유해 결국 낙태하게 한 것도 보호자로 자신이 아닌 후배를 대동하게 한 것도 김선호였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김선호가 A씨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는데 주변에서 불을 지피는 모습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과연 김선호의 동의는 구하고 연인 간의 은밀한 문자를 공개한 것일까? 이들이 진정 김선호의 편인지 적인지 구분이 안 돼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다.